이듬 해질녘 꽃 피는 봄 한여름밤의 꿈. 안녕하세요. 테로TV의 테로입니다. 오늘은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뮤비를 보면서 제가 느낀 개인적인 감정을 좀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빅뱅의 꽃길, 팬송이죠. 군대 가기 전 냈던 꽃길 이후 4년 만에 빅뱅 신곡이 났죠.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좀 보고 느끼는 바를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빅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인데요. 그 중에서 빅뱅만큼이나 G-Dragon 솔로 앨범도 무척 좋아합니다. 뭐 일단 빅뱅 노래 중에서는 저는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If You, 그 다음에 Girlfriend, 맨정신, 그리고 러브송, 거짓말, 더티 캐시, 네, Bad Boy, 그 외에도 많죠. 네. 그리고 G-Dragon 솔로 앨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아하는 곡이 더 많아요. Butterfly, Heartbreaker, One of Kind, Today, 악몽. 악몽이라는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영상을 올리진 않았지만 에이블톤 라이브로 해가지고 오토툰 매겨가지고 커버 연습까지도 해봤던 곡이에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우선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영어로는 스틸 라이프네요. 빅뱅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듬 해질녘 꽃 피는 봄 한여름밤의 꿈 가을 타 겨울 내린 눈 1년 네 번 또다시 봄 처음 들었던 내 젊은 날 이제는 안녕 아름답던 대신에 happy end 비스듬식 비웃듯 질승무늬의 무지개 철없이 철지나 철들지 못해 철부지야 철그르지 오래 멋지 비발디 차이콥스키 오늘의 Boy. 세계로 맞이해 마침내 마신의 심오네 저 하늘만 바라보고서 자기도 잘 지내고 있어 Goodbye 떠난 사람 또 나타난 사람 머리 위저 세상 나도 내 영감의 아마존 지난 밤에 트럼을 담고 목숨 바쳐 달려오 새 출발하는 원목선 변할래 전보다는 더욱더 좋은 사람 더욱더 떠난 사람 더욱더 아침 이슬을 맞고 내 안에 분명 파고 해묻고 For life To where and where you where you where 울었던 웃었던 소녀와 소녀가 그리워 너 찬란했던 사랑했던 시절마저 벌써 끝났어?
3분 13초네요, 노래가. 와, 이 3분이 되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일단은 되게 좀 먹먹하네요. 여운이 좀 남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은 전자음보다는 어쿠스틱한 사운드가 많이 좀 들어간 것 같고, 비틀즈의 Hey Jude처럼 약간 떼창하는 부분, 그 부분도 되게 좋았고, Big and the Happy 대신에 Happy and 맞나? 먹먹하네요. 이거 세트인가? 태양이 더 멋있어졌네요. 제 느낌에 제가 느낀 건 태양님도 되게 멋있어졌고, 이게 무슨 회색을 보니까 뭐 노아의 방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막 그 해석충이 아니라서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막 그걸 의미를 다 막 이해하려고 하다기보다 그냥 느끼는 점들을 보고 싶어요. 이거 약간 그 늑대 유혹에서 약간 슥 강동원 느낌처럼 뭔가 이 한 컷으로 이미 끝났네요. 이번에 이 알주노초 무지개 헤어 또 유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저는 뮤비 보면서 이 패션이 되게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헤어와 이 패션의 조합이 와, 잘 맞는다. 와, 이거 보십시오. 끝났다. 전부터 느낀 건데 약간 꽃길 때도 그랬지만 어느 순간부터 빅뱅 노래를 들었을 때 되게 먹먹한 기분이 드는 건 저만 느끼는 걸까요? 예전부터 합숙도 많이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 그 힘들었지만 좋았던 기억, 그런 것들이 지금 나이가 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그리운 것 같은 느낌. 영화 박하사탕 나 돌아갈래 느낌처럼 그때 그 아련함들이 많이 음악에 녹아있는 기분이 듭니다. 와, 이 또 하나로 끝났다. 이게 뭐 빅뱅 그룹에서 제가 누구를 뭐 편애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지드래곤님과 빅뱅의 탑님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지드앤탑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빅뱅 탑님이 YG랑 재계약을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빅뱅 4인 체제를 보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뭐 얘기가 도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이번 앨범이 좀 더 먹먹하게 들리네요. 4인 체제를 해줬으면 하는 팬의 한 사람입니다. 네. 뭐 제가 음악 평론가도 아니고 어떻게 이 노래를 뭐 평가하고 평론 내리겠습니까? 그냥 제 느낌을 얘기하자면 한 줄 요약? 애잔하고 슬픈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네요. 개인적으로 전 태양님의 패션 중에서 되게 이렇게 큐빅이라든지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검은색, 옛날에 그 마이클 잭슨이 빌리진 했을 때 그런 느낌처럼
블링블링한 검은색의 자켓을 입었을 때 태양님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는 이 무비 배경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이번 뮤직비디오에서는 이 배경이 제일 저한테는 와닿은 배경이고요. 아까 그 디디 나왔던 그 우산 드는 씬이 굉장히 또 인상 깊은 줌인 컷 중에서는 되게 제일 좋았다는. 아, 그리고 대성님의 목소리가 이 곡에서 특히나 진하게, 진짜 곰탕처럼 진하게 우려낸 느낌을 받았어요. 목소리가 좀 더 성숙된 느낌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좀 마음을 더 울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어디로 가는 듯한 느낌이 좀 되게 슬펐어요. 특히나 이 또 빈 네 개의 의자가 마음을 조금 더 먹먹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꽃도 네 개의 꽃이네요. 아실 거예요. 빅뱅의 그 VIP 빅뱅 팬들의 응원봉이 꽃봉오리라는 거. 그래서 빅뱅의 그 꽃길 또한 빅뱅 그 응원봉을 보면서 지드래곤이 꽃길이라는 노래를 썼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빅뱅한테는 꽃이라는 그러니까 팬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더 먹먹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노래 다 봤는데요. 주목을 할 만한 당연히 마음을 움직일 만한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빅뱅의 빅뱅이란 이름으로 신보가 또 나오는 일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멤버들 좋은 솔로 앨범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큰 위기 없이 음악 생활을 좋은 작품 많이 내주는 그런 빅뱅과 그 멤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한다고는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공감이 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들을 소소하게 얘기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테루는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안녕.